수원교구가 발행하는 수원주보가 오는 21일자 주님부활대축일 호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발행면이 늘어나면서 독자들을 위한 읽을거리가 더 풍부해지고 QR코드를 통해 소리주보나 교구 홈페이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전망입니다. 수원교구 홍보국은 교구 주보인 수원주보를 기존 8면에서 12면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21일 주님부활대축일 호부터 수원주보는 12면 전체가 컬러로 발행되며 기해박해 18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부터 복음 단상, 신앙 에세이 등 다양한 글이 게재됩니다. 홍보국은 교구의 주요 행사를 알리거나 사회적 상황이나 현상에 따라 교회의 지침이나 가르침을 교구민들에게 빠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보 지면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마지막 1면에 할애했던 본당면도 본당의 필요에 따라 최대 2개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르신이나 시각장애인 등 주보를 읽기 힘든 신자를 위해 활자 크기를 키우고 편집 방식을 바꿔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또 주보에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폰으로 소리 주보를 들을 수 있도록 했고 교구 홈페이지와도 연결해 주보에 실린 소식을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